오늘이 입춘인데요. 봄이 오는 길목을 동장군이 막아섰습니다. 충북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통 관복을 차려입고 정성 들여 쓴 입춘첩을 대문에 붙입니다. 저마다 올 한 해 가족의 건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설립자라는 건 봄이 왔다는 뜻도 되고, 곧 봄이 되니까 크게 좋은 일, 기란 일이 많게 해달라. 봄의 문턱을 넘어선다는 입춘. 하지만 충북은 매서운 한파에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넓은 호수가 얼음에 뒤덮였고 흐르던 개천도 물길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포근했던 날씨 뒤에 찾아온 입춘 한파라 시민들에겐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두 겹, 세 겹을 껴입어도 지금 추위를 느끼니까 입춘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거 보니까 이 겨울이 가기가 싫어서 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영동의 수온주가 영하 1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청주 영하 10도, 제천 영하 14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뼈가 시릴 만큼 많이 추워서요. 내일도 춥다고 해서 내일은 집에서 안 나오려고요. 청주 기상대는 이번 한파가 모레부터 점차 풀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